MBC 가든 스튜디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모두가 즐거운 관람을 위해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포토존을 제외한 곳에 삼각대와 사다리 반입 금지. 안전을 위한 조치이니 반드시 준수 바랍니다. 둘, 자리 맞기 금지. 가든 스튜디오 앞은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공용 공간입니다. 바닥에 종이 부착 시 임의로 제거합니다. 셋, 앞뒤 옆 사람 배려하기. 시야를 가리는 행동과 위험할 수 있는 물품 및 음식 반입은 자제해주세요. 안전하고 편안한 관람을 위해 에티켓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 유니버스를 누빈 떡밥 탐사대 아이돌 라디오 시즌2. 데뷔해줘서 고마워, 음악해줘서 고마워, 존재 자체가 고맙고 사랑스러운 각기 신인이 아이돌 라디오 첫 출연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 이 팀에 대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귀여움. 두 번째, 귀여운데 멋있음. 세 번째, 귀여운데 멋있으면서 천재임. 누군지 바로 알겠다고요? 입덕 유발하는 천재 아기 텐둥이들 지금 바로 나오실게요. TNX 아이돌 라디오의 토킹 석세스. 비켜라 비켜. 비켜. Hey! 전부 비켜라 비켜. 거짓은 없을 것이며 정적 따윈 없을 것이며 등장 전부 숨지기고 지켜보시고 커튼섭 양보할 것도 없이 전부 우리 컷 숨 돌릴 시간 없이 전부 꽉 차버린 캘린더 상태는 무엇이 경 아니면 let it go 못 말리죠 Passing up This is your captain speaking to the passengers 올라 탈 부르면 몸이 반응 안 하고 못 뺏기죠 Cause no I'm never falling down 아무도 방해 못할게 더 밝은 빛을 비춰줘 비켜 hey! 전부 비켜라 비켜 주지 말고 부딪혀
네, 한층 더 강렬해진 실력과 무드로 돌아온 TNX의 비켜 무대에 함께했습니다. 너무 멋있죠, 여러분? 오, 네. 네, 슈퍼리키 TNX는 잠시 후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요. 블록버스터급 케미에 대해 서사시가 펼쳐지고 있는 아돌라 우즈버스. 오. 귀염 뾰착한 세 번째 짝꿍을 맞이해 왕신난 우즈 GD입니다. 요. 안녕. 뿅. 볼랑이들 두 눈을 하트로 뿅뿅 만들기 위해 나타난 뿅아리 DJ 미래소년 동표입니다. 네. 아, 뿅디. 네. 오늘 저와 함께 DJ를 하게 됐는데 네. 소감이 어떠세요? 저의 첫 아이돌 라디오 DJ를 우리 또 승현이 형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네. 아, 행복하고. 그렇죠. 아직 과거형 아니니까. 아직 과거형 아니니까. 지디에게 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네네. 즈뿅디 케미를 한 글자로 정의한다면 꿀이다, 가시다, 찐이다. 지디의 선택은? 저는 저희 쯔뷰디 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왜요? 꿀? 네. 제가 우리 동표씨를 보는 눈이 꿀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네.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쯔뷰디 꿀 케미짤 오늘은 손뾰뾰를 날리면서 오, 찍어보도록 손뾰뾰.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갈게요. 하나 둘 셋 찰칵 좋습니다. 자 여기 보고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돌랑이들의 메시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우사불님 드디랑 동표 투샷 얼마만이야 울어? 아니 안 울어 좋아서 아 이거 또 제가 해야 되잖아요. 네네 네. 울어? 아 이제 너, 혀, 너가 했었잖아요 동표씨가 아 그죠? 네 나 이렇게 보고 있었고 형 울어요? 아니 좋아서 나 좋습니다. 네. 플라이 하이님께서 사랑해 얘들아 둘이 같이 있는 거 꿈만 같아. 오~ 저희 또 뭐 자주 보기도 했었었고 네. 연락 자주 하기 때문에 또. 맞습니다. 그리고 평색 원인님 승현아 동뼈야 오늘 너무 행복하다 소중한 날 좋은 추억 만들자. 네 좋은 추억, 좋은 추억 만들어요. 승현아 나랑 결혼해 줄래님께서 가요계 우수저 조우즈 손동표와 빵빵 터지는 케미 기대할게요. 빵빵 터트려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승현아님 뭐야 동표하기 왜 이렇게 남자 됐냐 대박 제 눈에는 아직 아기입니다. 네. 드로잉 우즈님 승현이 아돌라 올 때마다 더 어려지는 것 같은데요. 동표랑 동갑인 줄 오, 오. 친구야 그래 우리 친구하자 좋습니다. 네. 자 아이돌 라디오 시즌2는요 매주 월요일 목요일 저녁 8시 NC 유니버스 어플 생중계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네 토요일 일요일 새벽 2시는 MBC 라디오 토요일 일요일 밤 12시는 MBC FM4U 아이돌 라디오가 주파수를 타고 돌랑이들을 찾아갑니다. 지디와 뾰디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가벼운 퍼포먼스로 데뷔와 동시에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낸 신인 그저 가신 아이돌이 나타났습니다. 네, 만약 우리 앞에 사랑의 방해물이 있다면 비켜라 비켜. 입덕의 탄탄대로를 걸어 돌랑이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직진할 TNX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팀 내에서 설 막내인 리더 최태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현 씨 옆에서 요정 잘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예. 자리로 앉아주시고요.
안녕하세요. TNX의 다정한 차도남 우경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경준 씨도 요정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TNX의 양칼진 강아지를 맡고 있는 장현수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아, 분위기 파악 중인 현수 씨. 네, 요정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팀 내에서 겉바속촉을 맡고 있는 천준혁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입덕을 부르는 얼굴 준혁 씨. 요정 잘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TNX 거대 다람쥐 은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 좋습니다. 와. 우리 각기 은희 씨도 요정 잘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마지막. 안녕하세요. 영앤 핸섬 막내 오성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영앤 핸섬 현주 씨. 자, 할게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야, 아까 퍼포먼스 보는데 네. 너무 멋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돌랑이 여러분들께 단체 인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어, 왜, 어, 안녕하세요, TNX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야, 네, 비켜. 비켜의 퍼포먼스 중에서도 선서 파트가 화제인데요. 네. 선서남 경준 씨가 직접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오케이. 하겠습니다. 네. 네. 보여줘. 5, 6, 7, 8. 선서 그 재스는 없을 것이며 에이. 정적 따윈 없을 것이며 등장 전부 숨죽이고 지켜보시고 같은 섬 양보할 것도 없이 전부 우리 거. 와. 야, 너무 멋있다. 랩을 너무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즉뾰디 그리고 텐둥이들의 선서와 함께 아이돌 라디오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먼저 다 함께 선서! 선서! 네, 뾰디부터 릴레이로 오늘 아이돌 라디오에 임하는 각오를 이야기해볼게요. 자, 선서! 저 뾰디는 오늘 아이돌 라디오에서 우리 돌랑이 분들의 마음을 녹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귀여워! 선서! 나 경준은 거짓은 없을 것이며 진실만을 말하고 오늘 즐겁게 놀다 갈 것이다. 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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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천준혁은 오늘 아이돌 라디오에서 돌랑이 분들과 팬분들께 나의 매력을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서. 성준 씨. 선서. 나 오성준은 오늘 돌랑이 분들의 마음을 모조리 뺏겠습니다. 선서. 어, 좋습니다. 선서, 나 은빈은 TNX의 갓기임을 완벽히 인증하고 가겠습니다. 오, 갓기. 선서, 나 정현수는 오늘 돌랑이 분들과 재밌게 놀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서, 나 최태우는 오늘 아이돌 라디오에서 멤버들과 같이 재밌게 놀러 가겠습니다. 자, 선서, 저 지디는 여기 계신 TNX 여러분들과 뾰디의 매력을 다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아, 좋네요. 네. 자, 강성과 감성이 공존하는 인간적인 아이돌이죠. 말랑 강아지 천재, 공우양이 품격이 느껴지 있는 아이돌. 무대 위에서 심장이 뜨거워지는 아이돌. 그런 반전 있는 아이돌. TNX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TNX는 돌랑이 스타일. 오, 와우. 좋습니다. 네, 각기 신인 TNX 여러분이 아직 카메라와 낯을 가릴 시점이기 때문에 네. OX판으로 솔직한 속마음을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네, 질문 후에 하나 둘 셋을 외치면 동시에 OX판넬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오늘 GD와 뾰디를 실제로 처음 본다. 하나 둘 셋. 오, 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실제로 본 저희의 첫인상이 어떠신지 네. 우리 리더 네. 태훈씨 너무 잘생기셨고 그 너무. 손동표 선배님께서 네. 되게 얼굴이 엄청 작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우주 선배님 진짜 잘생기셨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우리 경준씨는요? 네, 저도 태훈이랑 비슷한데 진짜 두 분 다 너무 잘생기셔서 너무 놀랐어요. 아, 진짜 아, 진짜 잘생긴 분들께서 네, 저희한테 아, 감사합니다. 사실 칭찬 듣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가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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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사실 지금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다. 하나, 둘, 셋. 오, 오~, 오~, 오~ 이렇게 딱 은희 씨와 성준 씨 네. 빼고는 다 긴장하고 네. 있는데. 오, 그렇다면 네. 긴장을 안 하고 있는 두 분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그래도 제가 딱 봤을 때도 생각보다 두 분이 좀 편해 보이세요. 아. 그래도 맞아요. 어떤 마음가짐을 하고 오셨길래 편하게? 원래 되게 리허설 같은 거 할 때는 떨렸는데 네네. 또 이렇게 팬분들이 계시니까 그쵸. 안 떨리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 떨리는 이제 또 누가 있을까요? 이제 경준 씨 먼저. 네. 이제 라디오를 많이는 안 해봤지만 이제 네네. 어느 정도 해봤는데 근데 처음으로 팬들 앞에서 하니까 긴장이 엄청 많이 돼가지고 카트님의 반대네요. 네, 맞아요. 네. 우리 준혁 씨는. 네, 지금 보다시피 너무 긴장되실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계속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멤버들이 봤을 때 이 멤버 정말 긴장한 것 같다 하는 멤버가 있나요? 아무래도 준혁이가 너무 티가 나네요. 네. 그 머리가 흠뻑 젖었는데 저희가 봐도 티가 좀 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있다가 점점 얘기하면서 긴장을 아무도 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편하게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 프로 아이돌인 뾰디가 긴장감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 TNX 분들께 알려주시면 어떨까? 네, 근데 사실 지금 저도 긴장하고 있거든요. 저도 DJ가 처음이라가지고 오늘 처음이다. 그렇습니다. 네, 저도 긴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막 엄청 대단한 건 아니지만 심호흡을 해요. 심호흡 어떤 심호흡이죠? 코로 엄청 이렇게 몸이 팽창될 만큼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이렇게 내신 다음에 오늘 그냥 놀아야지 이러고 놀아야지. 들어옵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오케이. 먼저 시범을 보여주세요. 네. 오늘 그냥 놀아야겠다. 오늘 놀아야겠다. 오늘 놀아야겠다. 자, 오늘 아주 아이돌 라디오 재밌게 다들 놀 수 있게 한번 긴장감을 풀어드리는 시간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비주얼에 상당히 자신이 있어서 원샷을 많이 받고 싶다. 오. 하나, 둘, 셋. 두 분이 자, 원샷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다르게 생각하면 중요합니다. 기회인데. 원샷.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분이서 들어주셨는데 태훈 씨 먼저. 원샷. 오늘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 돌라 네컷 촬영이 있겠습니다. 자, 먼저 뾰디의 시범 먼저 볼 건데요.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 바로 네 번 연속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 카메라 보시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역시 프로 아이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셨죠, 여러분들? 자, 그럼 태훈 씨 먼저 가보겠습니다. 카메라 여기 보고.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요. 좋습니다. 우리 준혁 씨도 가볼게요. 카메라 여기 보시고. 자,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너무 귀엽다. 자, 이제 대망의 성재 씨가 남았는데요. 마지막은 얼마나 귀엽게 자신이 나올지 네컷 기대해 보면서 성준 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상큼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아이돌 라디오, 다른 멤버들의 원샷도 안 볼 수 없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 경준 씨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좋습니다. 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은희 씨도 가볼게요.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좋아요. 수줍다, 수줍어. 지금 약간 이게 비주얼이 약간 하락세가지고. 괜찮아요. 전혀. 자, 자칭 강아지라고 아까 하셨었죠? 애교 섞인 셀카, 원샷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씨 가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좋아. 야, 너무 너무 좋네요. 우리 해주셔야죠. 누구요? 우리 제디도 해주셔야죠. 저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뻔뻔하게 해야 되겠죠? 네. 네, 해보겠습니다. 자, 뭐 하나 둘 셋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귀여워.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대망의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오늘로 아이돌 생활 21일 차 즙뾰디 선배님에게 진지하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다. 요. 하나 둘 셋. 오. 있군요. 궁금한 게 많을 시기긴 하죠. 딱 21일 하고. 차. 와. 자, 그럼 우리 리더 태훈 씨 먼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음악 방송 활동을 하다 보면 메이크업을 매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심하게 풀 메이크업을 하는데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가. 이건 또 전문이시잖아요. 네, 제가 전문이에요. 아, 근데 피부가 지금 너무 좋으신데요? 그니까요. 많이 안 좋아진. 그래요? 네. 얼마나 좋았었던 건가요? 지금 너무 좋으신데. 동표 씨가. 근데 저는 이게 제가 하는 관리는 조금 다른 분들한테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아, 쌀뜨물 맞나요? 아니요, 쌀뜨물 아니에요. 저는 그 요리할 때 쓰는 올리브유와 그걸로 일단 메이크업을 다 지우고 그 다음에 제가 전용으로 쓰는 휴지가 있어요. 좀 이제 연한, 좀 따갑지 않는 저자극되는 티슈인데 그걸로 다 화장을 닦고 이제 클렌징으로 하고 기초 제품 바르고 끝. 간단하게. 네, 근데 그 기름이 저한테는 좀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리브유.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조금씩 연차 쌓이면서 그 관리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나중에 팩도 하고 뭐 이렇게 조금씩 자기에 맞는 관리법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또 그러면 아까 또 오드신 분 중에서 이제 현수 씨? 네, 전 네. 아, 엑스들 있죠. 죄송합니다. 네, 은희 씨. 네. 아, 네. 저는 그 아무래도 아이돌이 군무가 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되게 머리 고정을 세게 하는데 그거를 돌 같더라고요. 맞아요. 머리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잘 그 스프레이를 뺄 수 있는지 정말 스프레이 궁금합니다. 끝나고 샤워할 때 씻을 때 일단 처음에 약간 좀 따뜻한 물로 머리를 좀 불려놓습니다. 불려놓고 샴푸를 하고 바로 헹구지 마세요. 샴푸를 좀 거품을 많이 내서 좀 두세요. 그리고 뭐 다른 데 씻고 있다가 샴푸를 한번 머리를 씻고 다시 소량만 이제 샴푸를 써도 거품이 많이 나거든요. 다시 씁니다. 샴푸를 두 번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트리트먼트 하는데 만약에 너무 딱딱해서 손가락도 안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트리트먼트를 먼저 합니다. 먼저 해서 머리를 좀 이렇게 해놓고 샴푸하고 작은 양으로 또 샴푸 한번 더 하고 트리트먼트 하면 좀 괜찮아져요. 그렇게 관리하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아닙니다. 저도 여기서 들은 거라서. 준혁 씨. 약간 이제 아무래도 음방을 하면서 엔딩 요정 이제 많이들 하게 되는데. 맞아요. 처음이어서 그런지 약간 딱 엔딩 샷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어색한 이런 게 좀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게 선배님들처럼 멋있게 예쁘게 할 수 있을까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엔딩 요정하면 우리 뾰디를 빼놓을 수 없거든요. 네. 자, 한번 어떻게 해야지 엔딩 요정 뭐 일단 시범 한번 보여주시네요. 아, 시범이요? 네. 근데 저는 그 엔딩이 있다라고. 자, 지금 제가 세 가지 컨셉을 드릴게요. 네. 청량 엔딩과 섹시한 엔딩과 그리고 멋있는 엔딩. 이렇게 세 개를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량 먼저 갈게요. 자, 뒤 돌아가시다가 호흡과 함께 갈게요. 5, 6, 7 네, 청량. 이제 눈을 지그시 감아줘야 돼요. 좋네요. 나 지금 섹시로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다 내리지 않고 딱 멈춰줘야 돼요. 좋습니다. 그럼 자, 멋짐. 하나 둘 셋. 이게 딱 끝났다. 눈빛을 쏴주는 거예요. 이야, 풀어져라. 이런 식으로. 궁금한 게 우리 동표 씨는 그걸 저장해 두시나요? 어떤 표정을 할지? 저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날 컨셉을 정해요. 컨셉을 정해서 뭐 내가 오늘은 좀 섹시하게 눈을 덜 감아야지 하면 이렇게 눈을 살짝 풀고 그리고 꽃가루나 비눗방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활용해야지 하면 이제 잡는 척도 해보고 부는 척도 해보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준혁 씨 한번 보셨는데 시범을 청량 섹시 멋짐 엔딩 요정 한번 도전해보실 수 있을까요? 자, 여기 카메라를 보시고 자 뒤돌아 있다가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청량.
거의 지금 음료수 광고였어요. 이온 음료 광고였어요. 자, 섹시로 가보겠습니다. 섹시 하나 둘 셋. 오. 자, 마지막 멋짐 가보겠습니다. 멋짐 하나 둘 셋. 오. 그러잖아. 너무 잘하시는데요? 어? 효과가 있는 건지 원래 잘하시는 건지 원래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멋집니다. 네. 자, 그럼 성준 씨. 네. 네. 뭐 음악 방송이나 스케줄이 네네. 있을 때 샵이나 대기 네. 시간에 졸음이 아, 네, 그렇죠. 굉장히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럴 때마다 졸음을 어떻게 쫓으시는지. 네. 뭐 방법이 있으세요? 이건 사실 좀 자연스러운 거긴 한데. 네, 맞아요. 제가 이제 올해 뭐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닌데 27이 되면 덜 졸립더라고요, 그때보다. 근데 좀 그래요. 아, 네. 진심으로. 신기하죠? 네. 그렇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같이 네. 이제 활동을 했던 형 중에서 이 형은 왜 이렇게 잠이 없을까? 이렇게 피곤한데 했는데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되기도 하고 저는 뭐 영상 보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영상 보거나 아니면 목 풀거나 뭐 좀 텐션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뭐 이제 제 나름 많이 좀 찾고 있는 편인데 우리 네. 뾰디는 어떠세요? 근데 저도 계속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멤버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잠을 깨거나 아니면은 핸드폰 게임을 해서 그쵸, 집중을 그쵸. 해가지고 잠을 깨거나 약간 그런 방법들을 찾았어요 지금. 아마 하시다 보면 요령이 생기실 거예요. 네. 각자만의. 네. 아우 좋습니다. 저희한테 네. 또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이 이렇게 많이 네.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TNX 여러분들 이제 긴장이 좀 풀리셨나요? 네, 네 많이 풀렸습니다. 확실하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6인 6색의 다채로운 매력을 확인하는 멤소 타임을 가져볼 건데요. 네, 한 분씩 내 옆에 앉은 멤버분의 자랑 그리고 개인기를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네. 소개를 받은 멤버분은 꼭 그 개인기를 수행하셔야 합니다. 아. 네, 그리고 오늘은 기승전 즈뾰디 제가 즈디 소개를 먼저 해볼게요. 긴장되네요. 네, 뭘 시켜주실지. 네. 네네. 우리 승현이 형은요. 네. 무대에서 정말 정말 멋있는데요. 이렇게 무대 밑에 내려오면 네. 이게 너무 귀여운 사막여우가 돼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 즈디만의 네네. 아주 귀여운 꾹꾹깎아를 보여주면 우리 돌랑이 분들이 아주 좋아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또 우리 아이돌 라디오의 지킴이인 주원이 형이 꾹꾹깎아를 또 잘하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실제로 배운 적이 있어요. 진짜요? 뭐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한번 해볼게요. 네. 눈을 이렇게 뜨고 하고 꾹꾹깎아. 네, 이거 어려운데 네. 배웠었는데 어렵네요. 네, 이렇게 네. 멤버분의 아, 소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럼 우리 태훈 씨부터 네. 가볼까요? 네. 네, 저희 현수는요 옷을 굉장히 잘 입고요. 감각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무대 위에선 되게 앙칼지지만 무대 아래에선 굉장히 선한 그런 귀여운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 현수의 개인기는 바다 사자 따 바다 사자다. 바다 사자 따라하기. 바다 사자가 어떤지 너무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네,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원래 젓가락이 있어야 되지만. 이거. 네. 바다 사자가 여기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아이돌 라디오 바다 사자가. 좋습니다. 정겹네요. 자, 그러면 현수 씨가 네. 은희 씨를 네, 저희 은희는요. 네, 원래 곡을 굉장히 잘 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안대를 차고 있지만 안대를 벗으면 아주 귀엽고 또 다람쥐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아주 귀여운 친구고요. 네. 그리고 우리 각기 은희 개인기는 물건 들고 셀카 찍기. 물건 들고 셀카 찍기. 그러면 요거는 이따가 아이돌 라디오가 끝나고 네. 귀여운 물건과 함께 셀카를 찍어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성준이를 할까요? 저희 막내 성준이는요 일단 너무 안 귀여운 척하지만 너무 귀엽고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친구고
음색이 정말 어. 한국에 없는 아. 팝 음색이고 네, 팝 음색입니다. 아. 네. 그리고 강렬한 눈매가 아주 섹시한 그런 친구고 그런 친구입니다. 네. 어, 네, 그래서 그렇군요. 성준이의 개인기는 네. 아 노래방 어. 목에 노래방 아~ 에코를 넣을 수 있는 개인기입니다.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네. Let's go. 어느 새 기기 널어지지지. 자를 달아라 서서서서. 여기 노래방 아닌가요? 왜 제 건 에코가 없죠? 안 나오네요. 네, 안 나와요. 신기하네요. 우리 성준 씨도 네. 멤버 소개. 저희 준혁이 형은요. 한 번 보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섹시미를 갖고 있고요. 오, 섹시. 그리고 춤, 노래, 랩 다 다재다능한 올라운더인 그런 멋있는 존경하는 형입니다. 오. 그런 각기 천사 준혁이 형의 개인기는 바로 무서움에 떨고 있는 강아지 흉내 내기입니다. 네. 떨고 있는 강아지. 어, 뭔가요? 이건 정말 신기한 개인기 처음 보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아, 이거 오늘 찾은 개인기인데. 뜨끈뜨끈한. 여러분들 처음 보시죠? 오. 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혁 씨의 무서움에 떨고 있는 강아지. 약간 이렇게 뭔가 발들발들 떨면서. 어떻게 지켜주고 싶어. 약간 이런 느낌. 지켜주고 싶은 매력. 이런 귀여운 개인기 감사합니다. 준혁 씨도 멤버 소개. 네, 우리 경준이 형은요. 일단 그냥 약간 웹툰 찍고 나온 만찢남. 만찢남. 그런 정말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있는 형이고. 살이 안 쪄요. 제가 너무 부러워요. 살이 안 찌는 그런 좋은 체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약간 되게 좀 뭐라 수줍음이 많은데 네, 수줍음이 많지만 막상 친해지면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뭔가 그런 츤데레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아주 좋은 맏형입니다. 그런 우리 센치한 경준이 형의 매력, 아 이제 그 장기는 네. 경준이 형이 이제 외국에서 좀 오래 살다 왔어.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데 영어. 평상시에 저희랑 이제 한국어로 대화할 때는 뭔가 그냥 동네 바보 형인데 아. 딱 영어만 쓰면 되게 톤부터 달라져요. 완전 갭 차이가 커요. 멋있어요, 엄청. 그렇구나. 영어 쓸 때. 그래서 영어 개인기를 한번 보여주면 어떨까요? 오, 좋습니다. 영어 개인기. 네,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같은 거. 아, 좋아요. 자기소개. 네. Hey guys, we're TNX and we TNX are at Idol Radio Season 2. Hope you guys enjoy this radio show. Love you guys. 목소리가 달라지네요. 네, 그니까요. 신기하네요. 그 경준 씨도 멤버 소개. 네. 아 네. 저희 태현이는요. 아 태현 씨는요. 네. 저희 TNX 하나뿐인 진짜 마티형 리더 너무 듬직하고요. 진짜 리더십 엄청 강하고요. 우리 태현이 옷도 잘 입고요. 요리도 잘하고요. 요리. 오, 잘하네. 자기 관리를 진짜 너무 너무 잘해요. 자기 관리. 항상 퇴근하고 운동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네. 네, 건강을 엄청 잘 챙깁니다. 그리고 우리 태훈 씨. 그리고 태훈이의 개인기는 네네. 그 강장, 공장? 그 아, 발음! 네, 발음, 발음 그거 하는 거. 네, 그거 있어요. 맞아, 이게 맞아. 제가 개인기가 아니었는데 해봤는데 생각보다 잘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가자. 하면 돼. 그대로. 그대로? 좋아요. 뭘 해야 되지? 간장공장. 뭘 읽어요?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목이 경찰청 창살 쇠창살은 경찰청 안창살이고 잠깐만요. 안창살이. 제가 봅니다. 네. 그럼 이렇게 간장공장 공장장은 간 공장장이고 공장공장 공장장은 공공장장이다. 공공장장이다. 간장공장 공장장은
강공장장이고 된장공장 공장장은 공공장장이다. 오, 좋습니다. 비트 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네. 네. 백법 자 박사? 저기 있는 저분은 박법학 박사이고 여기 있는 이분은 백법학 박사이다. 왜 이렇게 잘해요? 저 래퍼였어요. 장난이고요. 아 거기 있나요 혹시? 없죠. 네 없어요. 자 이쪽으로 오셔서 한번 읽어주세요. 밑에 있는 거. 네. 저기 있는 저분은 박법학 박사이고 여기 있는 이분은 백법학 박사이다. 오, 오~ 쭉쭉 가주세요. 시골 찹쌀, 해찹쌀, 도시 찹쌀, 촌찹쌀. 오~, 오, 좋아요. 오, 야 이거는 정말로 개인기입니다. 굉장히 네. 어려운데. 네. 야, 멋지다. 이래도 보컬입니다. 이렇게 또 멤버들끼리의 멤서 타임을 가져봤는데 또 네. TNX 멤버들이 역대급 취미 부자라고 합니다. 자 먼저 스케이트보드와 첼로 누구의 취미인가요? 네, 그 취미는 바로 저입니다. 야, 네. 첼로. 스케이트보드랑 첼로 뭔가 다른데 어떻게 네. 이런 취미를 갖게 되셨어요? 아, 네, 제가 호주에 있었을 때 이제 네. 친구 따라서 스케이트보드 처음 타봤는데 네.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오, 네. 한국 들어와서도 탔지만 요즘은 이제 연습생활 하게 돼가지고 이제 못 타고 있는데 네, 첼로는 또 제가 3년을 쳤었어요. 어, 첼로로. 4, 5, 6학년이었나? 네, 그때 3년을 쳐가지고 네, 지금은 안 치지만 그때 당시 엄청 열심히 쳐가지고 굉장히 네. 멋진 취미를 가지고 있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야, 그럼 또 다음 분도 계신데 쌍절곤도 있습니다. 쌍절곤 누구인데? 와 쌍절곤을 아실 분들은 아시지 않을까. 야 정말 대박. 누군지 정말 모르겠는데 그 옛날에 그 아뾰 소리가 있습니다. 네. 아뾰 가뾰로 네 공개해 주세요. 누굴까요? 와! 됩니다. 아, 좋네요. 주식은요. 네. 네. 아. 오 쌍절곤. 네. 오 어떻게 하다 쌍절곤을? 그때 제가 15살이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조금 개인기 같은 걸 찾고자 네. 좀 멋있어지고 싶어서 그 이소룡님이 쌍절곤 하는 걸 봤는데 그때 당시에 너무 멋있어 보여서 한번 저걸 카피해봐야겠다라고 해서 무작정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잘 돌리세요 그러면? 한 3년 전이라서 아 그래요? 네, 뭐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감이 살아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 스키 선수였던 분도 계신데 와 누구지? 누구지? 자리에 일어나서 전혀 멋진 스키 선수 모먼트를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무대 나가셔서 아, 네, 어떤 저는, 네, 오 은희 씨 근데 이게 이렇게 실제로 타면 멋있는데 자, 네 여기서 갑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의 은희 선수가 스키를 향해서 스키를 타고 내려옵니다. 와 갑니다. 세계 신기록으로 향해서 가는 은희 씨. 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은희 씨의 얼굴이 붉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은희 씨를 안전시키기 위해서 너무 장비하네. 아, 너무 웃겨. 자, 근데 여기서 정말 신기한 취미가 있어요. 대망의 농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의 취미인가요? 농사가 취미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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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농사지으시죠. 아, 어떻게 된가? 아, 오? 네. 어떻게 된가 하면 저희 네.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시는데. 아. 네. 저도 어릴 때 도와서 들여가지고 아니, 농사를 좀 이렇게 도와드려가지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취미를 그냥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야, 네. 취미로 농사. 오, 신기하다. 또, 그리고 또. 네. 그래, 오, 근데. 엄청 많네요 취미가. 축구, 수영, 사격, 양궁. 오, 사구 취미죠. 양궁. 저 태훈 씨. 야. 양궁 이 네 가지를 다 하시는 거예요? 어릴 때 제가 소심한 성격이었었는데 아빠랑 활동적인 걸 많이 하면서 되게 네 취미로 즐겼었습니다. 오, 그렇구나. 근데 또 태훈 씨가 축구공 묘기를 준비하셨대요. 아, 네. 묘기 와 묘기는 아니고 맞아 묘기 무슨 말이 필요한지 정도 아니고 그 자. 축구를 할 때 트래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걸 가슴으로 받는 트래핑을 네,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우드님께서 도와주신 거 네네네 감사합니다. 공 너무 귀엽다. 렛츠 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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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하네요. 잘하네요. 네, 그리고 또 농구랑 드럼 취미 드럼 분. 네, 제가. 네. 오~ 예. 그럼 또 드럼 연주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네. 네.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드럼. 네, 제가 네. 아주 부족한 실력이지만 한번 열심히 쳐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드럼 질러. 야, 준혁 씨가 또 드럼이 취미라고 하셨는데. 네. 야, 근데 드럼이 어렵거든요, 정말. 맞아요. 그리고 아 이건 혹시 무반주로 뭐 어떤 노래가 없이 진행되는 건가요? 아 네. 이게 더 어려워요. 네. 이게 무반주로 프리스타일로 하는 게 정말 더 어려운데 우리 준혁 씨가 가지고 있는 취미 중에 드럼 과연 어떻게 치실지 네. 준비가 되시면 알려주시면 되고요. 지금 헤드셋을 끼고 있는 우리 준혁 씨 정말 멋집니다. 아... 저희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아 정말요? 아, 네. 드럼 치는 모습을 오늘 처음 알았는데. 네. 아, 처음 하셨어요? 네, 오늘 처음. 처음 알았지. 저희는 이제 연습을 네. 한다고는 들었었는데. 아 아돌라로. 네. 신기하다. 준비 되셨나요, 준혁 씨?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가주시길 바랍니다. Let's go. 오오오오오오 멋있다. 예. 오 좋은데요. 오 대박. 그 영화 같아요 그. 네. 리플래시. 점점 보이는 거 다 치고 있는 거 같은데. 오~ 오~ 와~ 와~ 너무 잘 치신다. 깔끔 깔끔. 아, 오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취미인데 나중엔 더 잘 쳐서 또 멤버분들도 악기 하실 줄 아시는 분 있으세요? 아까 첼로. 첼로. 또 뭐 작곡하시니까 또 어느 정도의 건반. 아, 네. 아 살짝. 살짝의 네. 건반. 또 세 명의 목소리의 하모니, 선배 목소리 하모니로 나중에 이런 세션으로 한번 해도 될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뷔곡 비켜로 등장과 동시에 완성형 아이돌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 TNX 죄송합니다. 내가 무슨 말한 거야? 아니 내가 무슨 말한 거야? 죄송합니다. 전혀 잘못 말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데뷔곡 비켜로 등장과 동시에 완성형 아이돌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재주와 매력이 넘치는 그룹 TNX. 네. 이제 리더 태원 씨가 데뷔 앨범과 타이틀곡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데뷔 네. 앨범 Way Up은요 총 다섯 곡이 수록되어 있는 앨범이고요. 오. 저희 타이틀곡 비켜는 강렬한 리드 신스 사운드와 중독성이 강한 후렴구가 특징인 곡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번엔 멋짐이 흐르는 비켜의 포인트 안무를 저희가 배워볼 건데요. 오. 우리 멤버분들이 헤드셋 마이크를 또 착용해 주시고 네. 저희도 멤버 헤드셋 마이크를 착용해 주세요. 잠시 진행해 주세요. 잠깐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헤드셋 마이크를 착용하시고 실수를 했네. 네 저희가 무대로 가가지고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헤드셋 마이크를 착용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비켜. 아까 보니까 춤이 굉장히 어렵던데. 아, 네. 네 춤 그리고 엄청 어렵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저희 중에서 누가 더 잘 출 것 같으신지. 선택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려우니까 열심히 해봅시다. 열심히 해보는 걸로. 예. 네. 네. 자 그러면은 먼저 포인트 안무 부분을 한번 먼저 보여주세요. 아. 네. 좀. 예. 자, 노래 주세요.
빰. 자, 그러면 한번 배워볼 건데 네. 처음부터 알려주시길 네. 바랍니다. 네. 우선 5, 6 아. 주머니에 손을 넣고 약간 네. 건방진 건방지게 잠시 공손하게 돼. 아, 네. 전부 비켜라 비켜 할 때 네. 고개를 돌리시면 됩니다. 돌리고 비켜라 비켜 턱을 두 번 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업했다가 다운 하시면 돼요. 다운 궁 두 번 네. 타닥 타닥 네. 근데 이게 약간 떨려야 돼. 떨어져요. 감전 네, 감전 돼야 돼요. 네. 빠빠빠. 네. 그리고 왼쪽 상단을 차고 네. 내려왔다가 쿵쿵쿵쿵 네, 두 번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아~ 한번 좋아요. 네, 좋습니다. 가 볼까요? 5, 6, 7 네. 전부 비켜라 비켜 앰빰 빠밤밤 탁쿵 탁쿵 붐붐붐 네, 이렇게 박자예요. 오. 벌써 땀이 나네요. 네. 땀이 많거든요. 아, 네, 제가 땀이 진짜 많아 가지고. 좋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봐도 좀 어렵다. 맞아, 이건 좀 어려워. 일단 또 넘어가 볼까요? 네, 넘어가 봅시다. 네. 넥스트. 붕, 와서 여기서 붕, 따다당 탁인데 네. 여기서 손을 네. 약간 와일드하게 와일드하게 네. 와일드하게 잡아주시고 따다단 업 따다단 업 네 하고 업 손 이렇게 해서 네 비켜라 비켜 비켜라 비켜 네 비켜라 비켜 네 하면서 점프해 주시면 돼요. 네. 어 하고 궁 네. 비켜라 비켜 붐 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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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여기가 박자가 되게 어려워서 네네네. 네. 아 설명하기도 어려운. 자, 여기 이 부분 다시. 아 네. 그러면 비켜라 비켜 하고 비켜라 비켜 붐 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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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둥 캅 둥둥 캅 네. 좋아요. 여기까지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5, 6, 7 전부 네. 비켜라 비켜 엠빰 빠밤밤 타다닥쿵 붐붐 따다닥 엔 비켜라 비켜 붐 라라라라라라라라 쿵쿵 타 쿵쿵 타 네. 여기서 네 드륵 소리가 나와요. 드륵 네 드륵 탁 드륵 네. 캅 캅 네 쿵쿵 쿵쿵 붐 붐 여기서 이제 계속 나가겠습니다. 네, 네. 좋아요. 네.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넷. 정면을 짚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비켜라 비켜 비켜라 비켜 네 켜 눈 네 이제 여기서부터 저희의 포인트 춤이 나옵니다. 아, 아 좋아요. 네. 네. 비켜라 비켜 going on my way on my way 네 아 정면 정면 when 왼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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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이게 이걸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아 네 아 좋아요. 네 going on my way on my way 전부 비켜 비켜 네 그 한 번 더 going on my way on my way 전부 비켜 비켜 네 좋아요. 근데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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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처음부터 네. 5, 6, 7 전부 비켜라 비켜 엠빰 빠밤밤 타다닥쿵 붐붐 따다단 전부 비켜라 비켜 라라라라라라라 쿵쿵붐 라라라 비켜라 비켜 going on my way on my way 전부 비켜 going on my way 전부 비켜 go 어 네 하고 이 리듬을 두 번 넣으시면 돼요. 네 하고 오른발을 빼면서 네 하나 하나 둘 둘 네 치우시면 됩니다. 그냥 치워 치워 오케이 네 그리고 전부 비켜라 비켜 프리스타일 아 이거 빵 제스처 네 제스처 해주시면 돼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해볼까요 한번 노래를 해볼까요? 왜? 마킹식으로 한번 마킹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어렵다. 이거 한 번에 따라 하시는 것도 너무 지금 대단하셔가지고 아닙니다. 네. 자 노래 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해볼까요? 네. 많이 해봤으니까. 네. 좋습니다. 이게 어렵네. 여기 뭐 이렇게 이게 어렵네요. 네. 뚝 자르자.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파이팅. 음악 주세요. 좋습니다. 와, 어렵다. 감사합니다. 이야, 정말 어렵다. 네. 아니 아까 안 그래도 동표 잘한다. 자, 이게 처음에 아까도 봤는데 무대를 네.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되게 파워풀하고 네. 힘들어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만큼 멋있는 안무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실력파 신인 그룹답게 우리 은희 씨가 데뷔 앨범 수록곡. 네. 다섯 곡 중에 두 곡을 또 와, 두 곡. 오, 작사 작곡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은희 씨의 네 곡 자랑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곡 두 곡 We On이라는 노래와 작은 노래라는 노래가 수록되었는데요. 네. 먼저 We On이라는 노래는 우리가 원하면 못 이룰 게 없다. 다 우리 거다라는 저희의 패기를 담은 그런 노래고 그리고 작은 노래는 어느 날 힘든 순간에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라서 너에게 작은 위로를 건네줄 거다 라는 뜻의 의미를 담은 그런 노래입니다. 자, 네. 좋습니다. 네, 돌랑이들을 위해 은희씨의 자작곡 작은 노래를 라이브로 준비해주셨다고 합니다. 와. TNX 여러분은 무대로 이동해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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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네. 또 노래를 듣기 전에 돌랑이들에게 이 곡에 담긴 의미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 노래는 네가 살아가다 어느 힘든 날 너의 머릿속에 문득 나타나 작은 위로를 건네줄 거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오. 네, 어쩌면 조금은 지치고 힘들었을지 모를 돌랑이들의 오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어줄 TNX의 작은 노래 라이브 무대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준비되시면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오. 우리 그거 해 볼까요? 뭐요? 또 작은 노래니까 우리 핸드폰 후레쉬로 이렇게 그냥 해 볼까요? 좋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저희 지금 찍어야 돼 가지고. 오케이. 자, 좋습니다. 그것까지 생각 못 했네. 자, 그럼 바로 작은 노래 라이브 무대 감상해 보겠습니다. 네. 오오 라리라리라리라 짬짜르면 정말 가르면 짬짬 밤밤밤밤밤 나 몸을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어 하늘을 본 지 오래 아무 생각 없이 걷다고 등주자자 한숨 목 붙여봐도 널리는 모래 너와 겹쳐 보이네 창밖에 눈뿐 날 가둔 건 안 돼 무대 위 조명 맞게는 전부 검은색 한 발짝 뛰기가 두려워 땅에 붙어 굳어 힘이 풀려버릴 때면 내 손 잡아줘 한숨이 노래가 되어 속삭일 때 감정이 차고 넘쳐 무너질 때 이 노래가 너의 귓가에 흘러 너의 맘 한 구석에 걸터앉아 한 폭의 그림같이 써줄게 넌 그냥 듣기만 해 내 맘에 드는 노래라 나 골라 노래가 귓가에 흐른다 이 노래 아무도 모르게 흘러서 너에게 가 담담하게 하나하나 접어 내려간 나의 글 하나 머릿속에 내 작은 노래 하나 변한 것 하나 없이 좋은데 이유 없이 변화가 듣고 싶은 마음이 밤이 날 불렀지 변화에 지쳐갈 때 뭔가에 미쳐갈 때 결국엔 다 돌아오더라 힘든 게 맞지 내가 자주 걷던 동네 변화로 찾지 못 알아보겠더라고 지나간 추억같이 우리 만남이 다 지나치면 감히 여기네 보다 너에게 composer proposer 한숨이 노래가 되어 속삭일 때 감정이 차고 넘쳐 무너질 때
이 노래가 너의 귓가에 흘러 너의 맘 한 구석에 걸터앉아 한 폭의 그림 같이 써줄게 넌 그냥 웃기만 해 네 맘에 드는 노래 난 골라 노래가 귓가에 흐른다 이 노래 아무도 모르게 흘러서 너에게 가 답답하게 나나 조금 내려가 나의 그 하나 어어어 머릿속에 맴돌지 작은 노래 하나 I could die in this moment 날 있는데도 괜찮아 이 곡 하나만 기억해주길 날 잊고 살아가다 갑자기 길을 걷다 떠오른 이 멜로디 한번 흥을 대주길 So what you do what you do 평범한 노래가 되길 바래 너를 향해 곡을 보내 내게 들리길 바래 내 맘에 드는 노래를 나 골라 노래가 귓가에 흐른다 이 노래 아무도 모르게 흘러서 너에게 가 담담하게 하나하나 접어 내려간 나의 글 하나 어어어 머릿속에 맴돌지 작은 노래 하나 너만을 위한 나의 작은 노래를 야 진짜 너무너무 노래가 너무 좋네요 네 노래 진짜 너무 좋아요 잘 돌아와주시면서 야 이제 또 메시지가 왔는데요 네. 아기 무지된 지 14일님께서 노래 오. 되게 좋다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우아하고 말았네요 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옷장님님 짱앤엑스 너무 잘한다 야, 아,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너무 잘하세요 또 현수 멜씨님께서 은희는 중3 때부터 처음 작곡한 천재예요 오. 작은 노래는 은희 17살 때 작곡한 곡이에요 그렇구나 오. 진짜 천재네 네, 천재네요 네. 그리고 학연지연보다 승현님 네. 플레이리스트에 작은 노래 추가해야겠다 노래 너무 좋아요 진짜 노래 너무 좋아요 엑스텐님께서 작은 노래 들으면 하루에 피로가 풀린 느낌이에요 천재 아기들아 고마워 고마워 진짜 노래가 너무너무 좋은데 네. 자 이렇게 또 여섯 명의 음색 요정들이 들려준 다정한 위로 잘 들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에 감싸는 TNX의 매력 발산 파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오직 돌랑이들만을 위해 준비한 댄스 메들리 무대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 TNX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오, 그러면 음악 주세요 소리가 딱딱 맞네요. 그러니까요. 칼군무. 야,
와. 자, 여러분들 또 이제 착석해 주시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조가리 님께서 네. 와, 진짜 와라는 말밖에 안 나온다. 너무 잘해서 반해 버렸어. 와. 저도 오늘 반했습니다. 승현 네플님, 와, 칼군무로 아돌라 무대 찢으셨네. 와, 정말로 오, 찢었다. 조갈프님, 아니 승현아 바람 조금만 필게. 이 남자들 너무 존잘이야. 알겠습니다. 네. 뿡빵뽕님, TNX 분들 다들 어리신데 천재들 모임이고만. 그러니까요. 와, 정말 너무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네. 너무 멋있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입구만 있고 출근 없는 입덕 전문 방송 MBC 아이돌 라디오 시즌 2, 갑벽한 매력을 가진 각기 신인 TNX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평균 나이 만 17.7세인 아가 텐종이들의 과거와 현재의 육아 난이도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뽀시래기의 TNX 육아 난이도. 오. 네, 자, 아이돌 라디오에서 멤버들의 미공개 어린 시절을 저희가 단독 입술했는데 사진에서 느껴지는 장꾸 모먼트로 육아 난이도를 선정해봤습니다. 네. 먼저 뽀시래기 TNX 육아 난이도 6위부터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6위! 오. 예. 어? 오. 예. 다들 누군지 아실 것 같나요? 누구죠? 누구지? 너무 어려운데 누군가요? 그러니까요. 진짜 누구죠? 누구지? 근데 나도 누군지 모르겠네. 누군지 경준이 형인가? 바로 할 것 같은데? 바로 할 것 같은데? 그대로 커져. 누굴 것 같아요? 딱 준혁이 형 같은데요? 오, 오 근데 저도 오,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네. 아. 근데 우주님 아니세요? 어, 저는 아닙니다. 어, 저는 아닌데. 대현이 형. 자, 바로 6위는 네? 준혁 씨입니다. 오. 어, 이거 언제 때 사진인지 직접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아, 저게 아마 유치원 때 이제 유치원 때 저희 유치원은 생일 파티를 항상 했었는데 아마 제 생일 파티 때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 저는 무서워. 눈썹이 원래 애기 때는 눈썹이 있기 힘들어요. 맞아요. 네. 아, 맞습니다. 귀엽다. 귀엽다. 아. 네. 어, 근데 또 유치원에서 연애 편지를 썼다고. 오. 오. 누구야? 누구야? 네. 아, 이게 연애 네. 편지는 아니고 네. 이제 제가 기억이 그렇게 잘 나진 않는데 너무 어릴 때여서 네. 유치원 때 이제 약간 제 어떻게 보면 첫사랑이죠. 약간 좀 좋아했던 여자애가 있었어요. 유치원 때 네. 네. 이제 빠르다. 제가 한글을 그때 잘 몰라가지고 네. 편지를 쓰고 싶은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라서 진 누나한테 써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구두로 말하면 누나가 이렇게 손으로 썼었어요. 써서 줬는데 제가 이제 이걸 용기 내서 줬습니다. 네. 줬는데 이제 답장이 왔어요 저한테. 근데 제가 한글을 못 읽었어. 네. 아. 결국에는 그냥 제가 자기한테 저한테 준 편지를 자기가 읽어줬습니다. 아. 우와. 우와. 유치원 때 네. 귀여운 썰이라는 점. 네. 네. 자, 그럼 바로 다음 뽀시래기 TNX 육아 난이도 5위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위는요. 과연 누굴까요? 오. 이거 저도 알 것 같은데. 네. 저도 알 것 같아요. 자, 5위는 바로 경준 씨입니다. 아. 네. 네, 저 때 제가 그 네. 호주의 유치원인가 그때 찍은 사진인데 이제 그 옆에 있는 친구분이 네. 사실 제가 5살 때부터 10년 동안 같은 반 친구예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진짜 맨날 같은 반이 돼가지고 거의 진짜 항상 같이 붙어 다녔던 친구였어요. 네. 이런 친구가 있었으니까 또 영어도 빨리 배웠겠어요. 네, 맞아요. 이 친구 덕분에 이때 아마도 제가 영어도 잘 못해가지고 이제 친구도 없어가지고 얘도 친구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아마도 먼저 다가와줬어요. 그래서 절친이 된 네. 이렇게 네. 처음엔 말도 안 통했는데 그냥 이제 바디랭귀지하고 이제 마음속으로 뭔가 통해가지고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호주에서 TNX 활동을 응원하고 있을 친구한테 영상 편지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부금 주세요. 영어로 하셔도 됩니다. 아, 예. 네. 오. Hey Ralph, if you're watching this, I miss you so much. It's been probably like 2-3 years since I haven't been in contact with you, so really miss you so much. Hope you still remember me. Love you. I really miss you. My second bro. Oh. 아, 네. 영화인 줄 알았어요. 시간 봐 이거 진짜. 뭐 대충 번역해드리자면 뭐 한 2-3년 동안 못 봐서 많이 보고 싶다라는. 네. 꼭 보고 싶다라는.
좀 지적이 보였나요? 네, 너무 지적이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네 번째 멤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네 번째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네 번째. 오. 지게를 지고 있는 이 모습과 눈빛에서 은은하게 아주 강렬한 장구가 느껴지는데요. 누구인가요? 저인가요? 아, 태현 씨. 예. 어떤 사진인가요? 아, 제가 어릴 때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았어서 부모님이랑 그런 역사 유적지 같은 데를 관광을 많이 갔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유치원에서 간 건데 그런 추억이 많은 사진입니다. 그렇구나. 저도 역사를 재밌어요. 역사 그 뭐, 네. 보다 보면 재밌잖아요. 네. 네. 여기 어디 여기가 민속촌이었나요? 네, 민속촌입니다. 또 뭐 어머니랑 예전부터 창경궁이나 막 궁 같은 데도 네, 다녀셨다고. 네, 네. 야, 그렇군요. 되게 이때부터 운동을 좋아하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요, 뭔가 지고 있고 운동을 네? 또 하시려고 준비하는 것 같은 느낌 드는데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네. 사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네. 이제 3위를 만나볼 건데 네. 과연 어떤 사진일지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오! 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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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아, 장피아나. 루디 씨의 손. 아, 네. 와, 이 포즈부터가 아, 꼬짝꼬짝다. 아, 진짜 네. 말한 듯이 귀엽다. 아니, 말 잘 들었습니다. 무릎의 각도, 발끝, 엣지까지 다 살아 있는데 주인공은 한 번만 포즈를 똑같이 한번 지어주시면 오늘 이걸, 포즈를 네. 계속 하시네요. 포즈 담당이신 것 같아요. 예정이 없었는데 잠시만요. 이거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카피. 아, 저런 걸 내가 했었구나. 손 다리를 굽혀주시고 모자 스냅백이네. 야, 뒤에 차 있어. 오, 좋아요. 야, 멋있다. 좋습니다. 그대로 뽑고 네. 어떤 추억이 담긴 사진인지 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저 사진이 네. 제가 가족 여행을 제주도로 한번 갔었는데 제주도에 자동차 박물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 네. 약간 옛날 자동차를 모아놓은 데인데 거기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옛날에 타시던 자동차를 저 차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차가 거기 있더라고요. 우와.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인증샷을 보내려고 저러고 찍었는데 사랑둥이다. 네, 그랬던 기억이 신기하다. 있습니다. 신기하다. 되게 신기한 스토리네요. 네. 자, 좋습니다. 자, 이제 1위와 2위밖에 안 남았는데 혹시 남으신 두 분 네. 누가 1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아무래도 현수 형이 1위지 않을까. 성준이가 네. 과거 사진을 많이 풀렸는데 만만치 않아요. 성준이가 둘 다 만만치 않아요. 아, 두 분께서 과연 네? 어떤 분이 1등일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빠밤. 1등은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영예의 포신에게 TNX 출간해도 1위는 우열을 가릴 짜잔. 수 없어서 두 분이 공동 1위라고 합니다. 우와. 왼쪽. 뭐야? 대박이다. 우와. 성준이 표정. 새인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그 DVD 비디브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오른쪽은 장군님이신데요. 아닌가요? 비슷한 그런 약간 네. 공연 같은 것 같은데. 네. 자, 현수 씨부터 어떤 사진인지. 네. 네, 저게 그 유치원 때 학예. 네, 하는데 그때 저희 아마 일지매 그 연극이었을 거예요. 춤추면서 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때부터 춤을. 네, 그때 이제 또 제가 잘했는지 네. 센터에 서서. 센터. 네. 저때부터 무대 의상 입고. 어, 네. 그렇네요. 무대 의상이 너무 멋있어요. 네. 야, 그럼 또 이제 왼쪽에서 네. 있는 성준 씨. 네, 저는. 저는 지금이랑 똑같이 옛날에도 좀 활발한 성격이었는데 사진 찍을 때마다 좀 특이한 포즈 취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네. 딱 저기 저런 데 갔을 때 새가 많아요. 네. 그래서 저런 약간 조그만한 새도 날 수 있는데 왜 나는 날 수 없는 걸까라는 애구심을 가지고 뭔가 좀 날고 싶어서 보시면 옷도 가볍게 입고 신발도 샌들 같은 거 신고 날려고 준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귀엽다. 혹시 MBTI가 N이신가요? 그렇죠. 그렇군요. 네. 저도 비슷한 상상을 자주 합니다. 아, 저도요. 왜 나는 총력을 못 쓸까? 아,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네. 자, 이렇게 TNX 멤버들의 육아 난이도와 함께 어린 시절 TMI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저희가 또 돌라샵이 있는데 돌라샵 간식을 건 특별 퀴즈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정답을 맞춰야 간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아셨죠? 네. 자, 퀴즈는 바로
육아 난이도 천상계를 자랑하는 즙뾰디의 어린 시절 사진인데 다음 중 저 이제 드디는 누구일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바로 사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빰빰빰. 하나 둘 셋. 아 근데 이거 너무 쉽다. 네? 이거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려운데요? 아, 아 누구야? 자, 1번 초록색깔 옷 입으신 이제 꼬마아이가 있고요. 2번은 손에 깁스를 하고 어딘가에 매달려 있는 굉장히 힙해요. 사람이 있는데 자, 과연 저는 누굴까요? 하나, 둘, 셋. 1번. 2번. 오, 2번, 1번. 2번, 1번. 2번, 2번 두 분이 잘 안 보여서 사실 모르겠네. 자, 여기 이렇게 2번, 1번. 1번 두 분, 2번 네 분.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아~ 네, 1번은 동표씨인데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TNX 여러분들이 2022년 버전의 육아 난이도는 간식 타임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네. 여러분은 지금 아이돌 라디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돌 자체 광고 시간입니다. 돌랑이 여러분! We customize our own! 안녕하세요, 클라쉬입니다! 이번 앨범 Lance Across로 돌아온 클라쉬입니다. 예! Yeah. 저희의 타이틀곡은 클라쉬인데요. 클라쉬의 당당한 매력이 잘 들어있는 힙합, EDM 사운드를 가진 타이틀곡입니다. 네, 그리고 안무 중간중간 저희의 강렬한 퍼포먼스도 선보일 예정이니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이번 활동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클라쉬도 잘 들어주시고 클라쉬에게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클라쉬였습니다. 안녕. 에서 아이돌을 맡고 있습니다. 아이돌 라디오 시즌 2. 이번에는 TNX 햇살 리더 태훈 씨가 선정한 2022년 버전 TNX 멤버 육아 난이도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슈퍼 루키 TNX의 2022 육아 난이도. 오늘부터 차례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보겠습니다. 혹시 내가 제일 쉽다. 자, 5위 가보도록 5위가 하겠습니다. 제일 쉬운 거. 5위가 이제 제일 쉬운 거. 5위가 제일 쉬운 거. 5위. 짜잔. 혜수씨 장꾸이고 싶어 하는데 하는 그런 베이비다. 아~ 그래서 제일 쉽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수씨? 네, 뭐 제가 숙소에서 태현이 형 말을 제일 잘 듣긴 합니다. 다른 멤버분들도 이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어렸을 땐 육아 난이도가 1등이었는데 지금은 5위로 네. 됐는데 태현 씨. 어, 이게 반대로 된 건가요? 반대로 된 것 같은데. 어? 반대로 아, 된 건가요? 반대로 된 거예요? 아, 그럼 형이 1등. 아, 1등이 제일 쉬운 걸로 된 아... 거니. 예. 1등이 제일 아닌데 여기가 제일 어려운 거일 텐데. 아 맞네, 육아 난이도 별 하나니까 1등이 제일 쉬운 거고 아마. 아 그럼 현수 씨가 가장 육아 난이도가 어려울 것 같은 분이신 거예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제. 그래요? 네. 그러면 아, 여러분들 아, 1등은 현수 씨입니다. 1등부터 공개됩니다. 제일 힘든 걸 그러면. 자 그러면 다시 반대로 가서 네네. 그러면 1위부터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말이 제일 잘 가장 육아 난이도가 아, 쉬운 쉬울 것 같은 분이 네. 1번에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와. 짜잔. 오. 아~ 성준이. 성준이 씨. 잠깐만. 어? 아, 아니 이건 뭐야? 아, 뭐야? 저 1위하고 5위가 둘 다. 저 지금 태현 씨가 굉장히 어려워. 태현 씨가 혼란에 빠졌어. 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어허. 과연 어떤 분이 1등이었나요? 네. 이거부터 맞춰보시죠. 가장 육아 난이도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셨던 분. 네. 어? 어? 누구로 뽑았어요, 아, 형이 처음에? 형이 5등, 형한테 5등이 누구예요? 가장 쉬운 사람. 가장 쉬운 사람? 응, 여기서 그냥. 그렇게 둘 중 한 명인데. 그럼 아, 가장 어려운. 둘 중에 한 명인데. 어? 그럼 성준이 아니? 자, 그렇다면 아까 어쨌든 현수 씨를 네. 가장 난이도가 어려울 것 같은 분으로 뽑았으니까 네. 아마 성준 씨가 5위인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아 내가 이렇게 썼구나를 또 알 수 네. 있는 네. 그런 시간 네.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네. 두 번째로 난이도가 있는 네, 분이죠.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경준 씨. 오. 이야. 오케이. 샤이보이인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 그렇지만 부끄러움이란 그늘만 거친다면 장꾸 그 자체. 아. 맞아요. 맞아요. 이거를 공연 네. 아마 다 열고 얘기를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네네. 현수가 가장 쉬운 게 왔습니다. 아. 아. 네.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성준 씨 제일 어려운 교원이에요. 현수 씨가 가장 쉬운 분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다시 축하드립니다. 다시 네 순위 들어와요. 그럼 다시 여기 3위 저는 네. 4위로 가보겠습니다. 네, 4위로. 자, 맞는 거였으니까 4위. 4위 준혁 씨. 이 애교 많은 장꾸 귀여운. 네. 애교 진짜 많아요. 아 그런가요? 네. 아 그렇군요. 야. 아까 그래서 청량 뭐 이런 거 사실 되게 잘하시고. 네. 아이고 아이고. 좋습니다. 아이고. 자 그럼 과연 3위가 누굴지 궁금한데요. 3위 가보겠습니다. 3위 짜잔. 준혁 씨. 이유 냉정함을 곁들인 장꾸. 아, 네 맞아. 오. 아까 사실 약간 설명해 봤는데 ENTP라고 하셨는데. 아 네 맞습니다. 저랑 같은 MBTI를 갖고 계세요. 저도 ENTP인데. 냉정하세요? 저 냉정한 편이에요. 저도. 전 ENFP예요. FP. 오역권 둘이 비슷하거든요. 네. 여기가 다 F거든요. 저 빼고. 네. 아, 아 네. 진짜요? 다, 네. 다 같아요? 그러면 네. 한 분 빼고? MBTI가? MBTI 같이 나는데 F는 다 공통으로. 아 F가 아 T인 사람이 지금 둘만. 네. 예.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태훈 씨가 뽑은 2022년 버전 TNX 육아 난이도인데 네. 처음에 왔다 갔다 해봤지만 네. 결국엔 다시 현수 씨가 5위가 맞고요. 네. 네. 준혁 씨, 은희 씨, 경준 씨, 성준 씨가 1인데 네. 혹시 1인 성준 씨 받아들이시나요? 아유 좀 말 잘 듣는데 네. 말 안 듣는 거랑 다른 게 제가 네. 이걸 정할 때 장난을 치는 아. 그 횟수로 정했습니다. 아. 아. 저에게 누가 더 장난을 많이 치냐? 성준이가 원탑이거든요. 아, 장난을 많이 치긴 해요. 아. 형들한테. 맞아, 맞아, 맞아. 네. ENFP의 특이죠. 아 네. ENFP 강아지 같은. 네.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네. 또 바로 다음 거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TNX 육아 난이도 원탑인 성준 씨가 뽑은 형아 난이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네, 이거 궁금하네요. 우리 막둥이가 보기에 가장 동생 같은 형이 누구일지. 네. 자 이번에는 5위일수록 에? 좋은 거죠. 아니죠. 5위일수록, 5위일수록 형 같은 형 같은 아, 약간 5위가 형인 거죠. 네. 5위가 제일 아~ 형이고요. 4위가 그러니까 여기 1위가 어떻게 말하면 조금 아, 형 같지 않고 약간 편하게 할 수 있다. 아~ 자, 그럼 5위부터 가장 형 같은 분 먼저 뽑아볼게요. 5위
형. 외모 성격 그냥 형이다. 근데 평소에 왜 저를 은희 씨 그게 가장 형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태훈 씨한테 장난을 많이 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럼 4위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위 외모 마밤 태훈이 형. 내가 4위. 리더십이 있고 듬직한 면이 무척이나 형답지만 가끔 동생같이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 어쩔 때 동생 같아서? 가끔 고민이 있거나 맞죠. 삐지면 토라질 때가 있는데 다가가서 또 이렇게 해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이가 좋네요. 네. 자 그럼 3위 가보겠습니다. 3위 짜잔 애교. 애교가 많고 엉뚱미가 있다. 애교가 진짜 많은 거 같아요. 그래요. 아까도 애교 얘기가 나왔고. 네, 네. 동생한테도 애교를 좀 하는 편인가요? 이게 약간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물론 애교도 잘 부리지만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막 하루 종일 막 이러고 있지는 않은데 약간 그냥 말투나 말하는 거에 항상 뭔가 애교가 배어 있다고 주변 분들이 많이 그러세요. 뭔가 네네. 이거 해달라 할 때도 뭐 이거 해줘가 아니라 막 나 이거 해줘 약간 이런 생활 애교. 네, 약간 뭐, 생활 애교가 좀 배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뭔지 알아요. 저도 이해합니다. 네. 자 2번 2위 가볼게요. 2위 짜잔 현수영. 야 저기 약간 얼굴이 동안이라서 처음 봤을 때 동갑 아니면 동생이라고 생각했다. 동안이네요. 어떠신가요? 네. 동안이라서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저 성준 씨가 네. 또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진짜 동갑 아니면 동생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얼굴도 워낙 작고 맞아요. 또 그쵸, 그쵸. 네, 애기애기한 맞아요. 같아서 네, 그럼 현수 씨는 2위라서 다행인가요? 아니면 1위가 아니라서 아쉽나요? 아 저는 약간 근데 성준이가 뭔가 형 같을 때 뭔가 좋아요. 그래요? 진짜요? 그런 또 동생이 또 편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자 그럼 대망의 1위는 이미 누군지 알겠지만 짜잔 경준이 형. 이거는 인정합니다. 이건 인정합니다. 자주 칭얼거리고 챙겨야 할 것이 많은 형이다. 어떻게 또 성준 씨? 또 저랑 경준이 형이랑 룸메이트인데 네, 또 제가 쓰레기를 안 버리는 게 있으면 이거 왜 안 버리냐 막 이러면서 자꾸 칭얼거리거든요. 피곤하거나 또 뭔가 목 배고프면 또 와서 배고프다고 그리고 피곤하다고 네. 그리고 그래서 좀 챙겨줘야 할 게 많은 형이라 생각해서. 네. 우리 성준 씨는 1위 등극 소감이 어떠신지. 네, 경준 씨. 예상했어요. 예상했습니다. 혹시 다른 멤버들도 예상했나요? 네. 1위 네. 할 거를. 근데 그만큼 경준이가 또 성준을 많이 의지하기도 하고 서로 케미가 좋아서. 네. 또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성준 씨가 태훈 씨도 그렇고 얘기를 좀 들어주는 편인가 봐요. 잘 고민 상담 같은 걸. 네, 자주 이제 형들 고민이 있나 그러면 가서 풀어주는 편이죠. 네. 되게 멋진 동생이네요. 네. 정말. 네. 네. 묵직한 면이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2022년 버전 TNX의 육아 난이도로 멤버들의 캐해와 케미까지 알아봤는데 네. 네. 앞으로 우리 멤버들이 꼭 지켜줬으면 하는 우정 조약을 종이 비행기 앞서서 적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어떤 내용인지 공개를 한번 해주세요. 경준 씨부터. 네, 저는 이제 뭐라고 썼냐면 항상 서로의 곁에 있는 건 멤버들이다. 기억하자. 라고 썼습니다. 맞아요. 네. 정말 멤버끼리의 우애가 좋아야지 또 오래오래 네. 멋진 무대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자, 그럼 또 준혁 씨. 네, 저는 우리끼리는 서로 비밀 만들지 말자. 네. 어떤 이유로 이런 걸 또 쓰셨어요? 아무래도 저희끼리 뭔가 비밀이 생기면 그게 하나가 되고 둘이 되고 이렇게 쌓이다 보면 그쵸. 결국에는 약간 서로 서운한 것도 생길 수 있고 또 맞아요. 뭔가 다 알아야지 서로 도와주는 그런 가족 같은 사이가 될 수 있다 생각해서 우리끼리는 비밀 만들지 말자라고 딱 적었습니다. 너무 좋은 생각이네요. 성준 씨. 네. 저는 앞으로 활동하면서 서로 간의 의견 충돌은 있어도 우리끼리는 절대 싸우지 말자. 네. 좋아요. 어떤 이유로 또 그런? 뭔가 그런 실력이나 그런 부분에서 워낙 뭐 성장해서 잘해도 팀원 간의 케미나 팀워크가 떨어지면 그거는
팀으로서의 그런 완벽한 걸 갖추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서 네, 팀워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전 것 같습니다. 오, 좋습니다. 자, 은희 씨. 네, 저는 간결하게 배신하지 않기라고 썼습니다. 오, 배신하지 않기. 어떤 이유로? 이 아무래도 배신이 신뢰를 잃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인 것 같은데 서로 신뢰를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배신하지 않기라고 썼습니다. 사실 저도 ENTP라서 공감하는데 배신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뭔지 알아요? 네, 싫습니다. 자, 그러면 현수 씨. 네, 저는 배려, 사랑, 존중. 배려, 사랑, 존중. 네. 어떤 이유로? 네, 배려하며 살고 사랑하며 살고 존중하면서 살자고 좋았습니다. 너무 좋은 그런 얘기예요. 네. 자, 그럼 태훈 씨. 네. 저는 언제든지 건강하게 지내자 몸과 마음 모두라고 썼습니다. 네. 어떤 이유에서? 몸이 힘들 것도 서운하고 솔직히 마음이 힘든 것도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멤버들 모두가 계속 활동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앞서 저희가 또 TNX 여러분들의 얘기도 들어보면서 이런 네. 얘기를 썼는데 네. 들으면서 각자의 성격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태현 씨 운동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네. 또 건강한 거 배려, 사랑, 존중, 농사랑 참 잘 어울리는 문구고요. 배신하지 않기 또 약간 저와 같은 MBTI가 보이고 네. 성준 씨도 약간 잘 들어주고 얘기하는 걸로 있어서 얘기를 또 해주시는 것 같고 준혁 역시도 약간 귀염뽀짝한 것처럼 비밀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어 약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끼리 비밀은 없어. 네, 경준 씨도 이제 자기가 또 얘기하고 싶은 거나 또 해외에서 오래 살다 왔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건 다 우리 멤버들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주시는 것 같아서 네. 정말 좋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써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저희 지표디도 프로에게 바라는 점을 한번 써봤거든요. 저부터 한번 네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네 조금 네네. 결이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약간 진짜 형이랑 같이 하고 싶은 걸 좋아요. 썼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같이 양평에 별 보러 가기. 양평에 별 보러 가기. 왜 양평인가요? 제가 그 양평에 별이 많은 명소를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가봤는데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좋았어가지고 같이 가자고 써봤습니다. 좋아요. 제가 우리가 시간이 맞으면 네. 꼭 가서 양평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습니다. 별도 보고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썼는데 네. 해보겠습니다. 동표가 앞으로도 건강하게 좋은 경험 많이 하고 멋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썼습니다. 뭐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멋진 가수, 뭐 멋진 뭐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겠지만 네. 좋은 사람이 되면 멋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돌랑이들 앞에서 맹세한 저희의 우정 조약 영원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종이 비행기를 저쪽으로 날려주시면 됩니다. 네. 네. 자,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우정 조약 이렇게 또 얘기해 봤는데 네. 벌써 그렇죠? 맞아요. 맞춰야 될 시간이 왔어요. 네, 우리 우리 지금까지 또 지켜봐 주신 땡스 분들에게 네. 네.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잠시부터 네. 네. 네, 저희 항상 저희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땡스 여러분, 오늘도 저희 라디오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많은 분들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직접 와주신 않지만 않았지만 멀리서도 항상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앞으로 더 성장하는 그런 TNX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밖에 계신 돌랑이 여러분들 재밌으셨죠? 와, 좋습니다. 오,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돌 라디오 공식 엔딩 퀴즈를 함께 풀어볼 건데요. 네. 네. 자, 가보겠습니다. 아이돌 유니버스에 뜨는 해는 아이돌 라디오 사랑해. 아이돌 라디오의 별자리는 돌랑이 옆자리. 좋아요. 오. 네, 스페셜 DJ 즈디와 뾰디가 함께하는 MBC 아이돌 라디오 시즌2는 목요일 저녁 8시 돌랑이들 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엔딩곡으로 TNX의 We On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즈디와 뾰디는 돌랑이 없이 안 돼! 안 돼! I got something big up on my mind right now. I know it now. 어리숙한 몸짓 따라하려 하지만 just keep posing 날 때부터 달라서 so we call it yeah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선 강탈이다 인마. 눈 똑바로 떠 똑똑히 밤마. 내 손에 쥔 게 여우 다 준 게 아니다 마. 만만하게 보이면 나 뒤에 바라 걸음마. 낮이 아이씨 버겁어 목에 걸어 손은 주머니에 박고 꼿꼿이 걸어 꼿꼿이 걸어 고개 꼿꼿이 들어 쪽팔리게 적거리로 걸리적거리는 놈들 앉혀. 우리가 원하면 다 이루군. 넌 시다인 보지 않을군. 꿈무대지만 we gotta move. Let's go. We on fire. 불이 붙어 불이 붙어. 전부 따라와 내게로 follow. I just wanna play. 신경공도 세운 채로 그냥 때려 밟고 한번 시작하면 못 멈춰도 내일 아침에 부위에 지돌거리면 just do it. I'ma do it. 덕분이 넘어가 수익 말뿐이 너무 싫으니 I keep doing. I'ma do it. 발걸음 하나 나 밟고 나가 절대 못 막죠. 날 보면 냅들어 막아. Shave wow wow wow. 우리가 원하면 다 이루군. 넌 시다인 보지 않을군. 공부되지만 we gotta move. I'm on another level. We on fire. 불이 붙어 불이 붙어. 절대 못 꺼.